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지난 16일에 벌어진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안타까워하셨을 텐데,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그 총격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인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특히나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희생이 되셔가지고 더 안타까운데, 용의자는 바로 체포가 됐죠. 21살의 백인 남성입니다. 로버트 앨런 롱이었고요. 이 사람이 그날 16일 저녁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 벌어지기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권총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게 9mm 반자동 권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입을 해서 당시 그 애틀랜타 시내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떨어진, 한 20마일 좀 넘게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거기가 이제 체로키 카운티라는 곳인데,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마사지 숍입니다. 영스 아시안 마사지 팔러에서 이제 처음 범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이때 사망한 그 2명의 여성은 중국계 아시안 여성들, 2명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인 여성 한 명, 그 다음에 백인 남성 한 명이 사망을,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부상당한 사람은 히스패닉 남성인데, 이 사람은 총을 한 두세 발 정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도 지금 근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중상이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명의 중국계 여성은 그곳 마사지숍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백인 여성분은 그날 부부가 같이 그 커플 마사지 받으러 왔다가, 남편은 어떻게 잘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 아내가 총을 맞고 사망을 했고, 불과 그 둘째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놔두고 그렇게 엄마가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 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런 시설 점검하러 들어가셨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용의자가 이제 애틀랜타 시내로 들어옵니다. 네. 한 5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가 그 애틀랜타 시내에 좀 한 열 몇 개 정도 마사지샵들이 이렇게 쭉 몰려 있는 곳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우리가 보통 이게 좀 홍등가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곳으로, 그런 거리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인가 봐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곳이 어디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이제 와서 몰려있는 곳이니까, 처음에 간 곳이 골드스파라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인 여성 3명이 이제 희생이 됩니다. 그, 여기서 사망하신 분이 74살에 지금 영어 이름만 나오고 있거든요. 순박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중간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 그 C라고만 돼 있고, 우선 하니까 박씨 여성이에요. 74살이고요. 그 다음에 51살에 박현정씨. 그 다음에 69살의 김선자 씨, 이렇게 세 명이 여기서 희생이 되는데, 이 김선자 씨는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을 한 경우고요. 앞에 그 74살의 박순 이분하고, 그 다음에 51살의 박현정 씨는 머리에 다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숙식을 하시면서 밥을 하시거나 네네.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 네. 매니저급 뭐 이런 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용의자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걸어서 2분도 안 걸리는 길 건너에 있는 아로마 세라피 스파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사지샵 가봤지만 왜 밖에서 초인종 누르면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하에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긴 지하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 스파는 이제 밖에서 용의자가 총을, 아니 총,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네.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니까 손님이구나. 아, 손님이라고 하셨던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문을 열어주러 나오신 거예요. 아. 문을 열어주러 나오셨다가 그 문을 열어주는데 머리에 총을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총을 맞는 바람에 용의자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이 용의자가 남쪽으로 한 100여 마일 또 내려가다가 플로리다로 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뭐 거기 와서는 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 내려가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막스 파이서 이제 그 총격 사건이 나니까 네. 뉴스에 막 이제 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그 CCTV에 비친 모습들을 아마 뉴스에 막 내보냈겠죠. 네네. 이제 신고를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 용의자의 부모가 그 뉴스 화면을 보고 저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랬고 우리 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차에는 GPS가 달려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하다 해서 부모들의 신고로 그 아들을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체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체포되자마자 이 용의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에이시안 여성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의자는 나는 인종혐오 범죄가 아니다. 인종혐오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성중독자고 내가 성 중독으로 내가 몇 번 이런 스파에도 갔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를 성중독을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저들을 그러니까 죽인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또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그걸 바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종혐오 범죄를 뭐 전혀 배제하진 않겠지만 우선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성중독에 의한 그런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죠. 먼저 용의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사람이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네.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그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침례교라 이제 어린 나이에 뭐 세례도 받고 거기 그 안에 유스그룹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스그룹에서 활동도 하고 리더도 하고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본인이 성중독이다 라고 해서 그 실제로 재활 그 치료센터에 입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도 받고 그걸 두 차례나 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 CNN에서 그때 같이 그 재활 치료센터에서 이 에런 롱을 만났던 같이 방을 썼던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내보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롱이 어떤 종교적 환경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었던 뭐 페미니즘이나 뭐 포르노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되풀이했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다시 넘어질 때마다 뭐 자기 혐오라든가 죄책감에 시달렸다.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증언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애틀란타 경찰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 그는 완전히 지쳤고 일종의 막다른 지경에 있다. 총격을 저지른 어제는 그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다. Bad day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아시안 혐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날이고 그날이 별로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언론도 나서서 이 사람이 어떤 성중독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흘리고 이건 누가 봐도 인종범죄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생자들이 전부 다 머리에 총을 맞거나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그거는 정말 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죽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통은 이렇게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 자동소총을 들고 가서 거의 난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 반자동 권총이에요. 그걸 들었다는 건 타겟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쏘고 싶은 곳에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냥 자기가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그런 일들을 그냥 우발적으로 범행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아시안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애틀란타가 그러면 왜 이 용의자는 이렇게 본인이 성 중독에 의한 범죄였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는 인종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다른 것보다 더 이게 가중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처벌이 굉장히 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애틀랜타의 그 조지아에는 그 법률이 없었어요. 네, 네. 증오범죄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 보면 그 뉴스에 한번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 왜 흑인 남성이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픽업트럭을 타고 가던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뒤에서 그 앞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에게 총을 쏴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갈등의 상황이 아니라 이 청년은 그냥 그 낮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때 그때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고 나서 이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는 그 사람이 강도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 강도를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풀려나요, 이 백인 부자가. 그런데 이게 한 두 달 뒤에 당시 그 뒤에서 어떤 사람 촬영한 영상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 이 흑인 남성은 전혀 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뒤에다가 그냥 삐끔만 있었어요. 근데 총을 쏴서 죽이고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백인 부자의 그 아들이 가서 막 욕을 하면서 흑인들 굉장히 비하하는 말 있죠. 그 말을 하는 게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체포가 되고, 그때 굉장히 분노가 많이 끌어서 조지아주가 그 사건 이후에 이 증오범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더 다른 살인죄에 비해서 굉장히 가중이 돼요. 그래서 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용의자는 그때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이미 선임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이미 얘기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증오범죄로 가면 더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그냥 성중독이라고 해라.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제시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데. 그래서 이제 애틀랜타,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가 굉장히, 그러니까 공화당 색이 짙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쪽으로 많은 아시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주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번에 왜 그 연방 의원 선거에서 그 뒤집혀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조지아주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런 주가 아니에요. 공화당 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사실 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고 인종차별하는 거가 사실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틀랜타 경찰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링그린 주립대 조슈아 그롭스 임상 심리학 교수라는 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기독교 배경을 가진 남성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 성중독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남성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거에 보수적인 색깔, 그러니까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히 성중독이라고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기가 된다는 근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을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서 8명을 죽이려 했다는 논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용의자가 다녔던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성적 순결이라든가 성 역할 분담이라든가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청년이었고, 뭐
뭐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얘는 너무 욕도 할 줄 모르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신앙이고 그런 개인적인 얘기 생각일진 모르 성중독이라는 게 그럴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표적 그럼요. 살인이었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네. 거죠. 이 그 한인 4명 희생되신 분에 대한 이제 사연들이 속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51살인 이 박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싱글맘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었고 이제 그 마사지샵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이제 주변에서들 빨리 엄마한테 연락해봐라 이랬나 봐요. 네네. 근데 이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엄마가 총에 맞아 죽는 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전화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 두 명인데 뭐 친척 하나 없고 한국에서도 누가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 큰 아이가 둘째 아이는 엄마 잃은 거에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고요. 이 큰 아이는 당장 얘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렌트비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지금 그 아이들이 돈을 벌고 있는가 본데 그 아이들이 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죽고 이 달랑 이 미국 땅에 둘만 남았는데 이 큰애가 그 렌트비 걱정하면서 이 고펀드미죠. 그 모금 그래서 우선은 자기 엄마 장례도 치러야 되고 이제 그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머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2만 달러를 목표로 그 고펀드미 했는데 제가 그 3월 20일 그 한 12시경에 확인한 걸로는 무려 227만 달러가 모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좀 꿋꿋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69살의 김선자 씨라는 분 그분도 골드스파에서 희생되신 분인데 이분은 딸하고 사위가 뉴욕에 산대요. 그래서 그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그 시신 여기서 장례 뉴욕에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유영애 씨 그 왜 그 아로마 테라피 그 스파에서 희생되신 문 열어주다가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미군하고 결혼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 이주해서 살아온 분이신데 큰아들이 뭐 현재 일본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귀국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실 그럼요. 수 있는 분이고 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그냥 이민자들이고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때 상황을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는 그렇죠. 좀 생각도 들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인종 혐오 범죄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안들이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곳곳에서 규탄 대회라든가 뭐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직접 애틀랜타 방문해서 아시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연방 차원이건 각 주 정부 차원이건 간에 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뭔가 대책이 맞아요.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되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